네, 안녕하세요. 오지호입니다. 오늘은 삼성 T1680W 제품인데 휴대폰, 아이패드에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출력하는 거 해보겠습니다. 일단 삼성폰 갤럭시 제품 한번 해볼게요. 요 기기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요 화성화 돼 있어야 돼요. 요 정보는 요 I 버튼 누르면 뜹니다. 그대로 해가지고 설정해 놓고 사용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 놓고 나서 휴대폰에서 연결하면 됩니다. 휴대폰에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. 삼성 모바일 포인트. 네, 와이파이 말고 다이렉트로 잡겠습니다. 커넥트니까 이거는 아이가 깜빡이니까 아이 같아요. 아이를 눌러줄게요. 한번 누르니까 연결됐습니다. 꺼지고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볼게요. 네, 이렇게 휴대폰에서 출력이 됩니다. 삼성에서. 이제 아이패드에서도 해보겠습니다. 아이패드에서 연결하는 거 해보겠습니다. 일단 설정이 다이렉트가 바로 떠요. 아이패드는 그냥 버튼만 연결하고 암호 입력하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I를 눌러줍니다. 눌러주면은 출력이 될 거예요. 암호 있으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 번호에요. 이 번호를 입력하겠습니다. 네, 그 설정되면 바로 출력하면 됩니다. 출력 테스트 해볼게요. 사진 A4 풀컬러에서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. 네, 이렇게 아이패드로 출력을 해봤습니다. 네, 이제 아이폰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
네, 아이폰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실력 테스트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거 완료가 됐고, 이렇게 뭐 아이폰, 아이패드, 갤럭시 무선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출력 가능합니다.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